자, 어제 피똥 싸는 비트코인 때문에 정말로 밤잠을 설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 진정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량 이체가 들어간 것은 바이낸스였는데 던지기는 비트스탬프에서 먼저 던지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이 자식들을 잡아다가 이제 창밖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5월 18일이고요. 암호화폐 소식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먼저 국내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래소 이름이 딱 눈에 들어오시죠? 대한민국 거래소 중에 코인제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거래소가 시세 조종과 1,500원어대 허위 투자 유치 등의 혐의로 투자자들에게 피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코인제스트 측은 시세 조종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투자 유치권은 해결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이 급등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직원이 이야기하기를 이번 주에 특히 신규 가입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일과 시간에 업무 중 짬을 내서 창구를 찾는 직장인 고객들이 끊이지 않네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이 암호화폐 거래를 목적으로는 신규 계좌를 개설해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내걸면서 하는 말이 개별 고객에게도 암호화폐 거래 목적으로는 신규 계좌를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신규 개설 계좌를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의 서명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못하도록 서약서 받는다라고 한 군데 더 있었는데, 바로 인도였죠. 제가 그때 그 소식 전달을 해드리면서, 아, 뭐 인도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싶었는데, 대한민국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실효성은 크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 신규 계좌를 발급받았다는 30대 직장인 A씨는 암호화폐 거래 목적으로는 신규 개설이 안 된다기에 월급 관리용이라고 말했더니 은행 직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해서 직장을 확인하고 바로 개설을 해줬다. 하하하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30대 직장인 B씨는 군 시절 발급받고 10년 이상 미사용으로 휴면 상태가 되었었던 계좌를 이번에 복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규 계좌나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은행에서 이용 목적을 물어보거나 서약서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라고 살짝 이렇게 귀띔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인도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인도와 관련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인도 국민 메신저인 왓츠앱으로 암호화폐 송금 시작을 개척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리브라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에서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송금용 페브코인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고 이 프로젝트의 테스트 필드로 인도가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인도냐? 왓츠앱 같은 경우는 인도의 국민 메신저라고 하고요. 인도 내에 인터넷 이용자가 5억 명인데 그중에 2억 명이 왓츠앱 사용자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한 왓츠앱은 인도 정부의 디지털 정책에 보조를 맞추며 변화를 시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결과물로 지난해 2월 왓츠앱은 인도 현지 은행과 손잡고 인도에서만 가능한 송금 서비스를 시범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소문이긴 합니다만 페이스북에서 정말 왓츠앱을 통해서 페브코인으로 송금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도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페브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또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팀 드레이퍼도 이제 투자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인의 18%가 페브코인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전체 응답자에서 7%만이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과 비교를 하면은 꽤 높은 수치라고 하고요. 암호화폐에 투자 중인 응답자 중에서 페브코인에 투자 의향을 밝힌 사람은 59%에 달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성인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자, 한편 와이즈 레이팅스 같은 경우는 페브코인이 암호화폐 탈중앙화의 특징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얘네들은 분산 원장 기술을 유저 프라이버시 보호에 전혀 활용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불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최대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폴리체인 CEO는 페이스북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지배권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겠죠. 이 페브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개인 정보를 쓸어 담을 목적으로 만든 코인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 정도인데요. 일단 이 코인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모든 정보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수집에 굉장히 용이하겠죠. 자, 다음은 이더리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꽤큰 상승을 앞두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바나나 껍질을 밟고 자빠지는 바람에 같이 엎어졌죠. 자, 비탈릭 부테린이 말합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모든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비트코인 이놈 언젠가 내가 하극상 한번 제대로 벌려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런데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위 376개의 세력들이 이더리움 전체 수량의 3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90억 달러나 되는 그 정도 가치라고 하는데, 이 암호화폐는 탈중화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제 고래들이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탈중화가 아직도 전혀 되지 않은 것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에 관련된 또 다른 호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독일 회사인 보쉬가 이더리움 기반의 자동화된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지불을 하는데 이더리움을 사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 또한 개개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청구하는 마이크로 페이먼트와 같은 서비스도 개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엔 사물 인터넷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이오타에 관련된 짧은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에 에이버리 데니슨이라는 세계적인 생산업체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에 코인 가격이 52% 상승한 쾌거를 거뒀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이번에는 단순히 사물 인터넷이 아닌 물건 추적과 서플라이 체인 프로젝트의 기술이 쓰였다라고 하는데, 이 비차인이 긴장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잠잠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자신의 SNS에 최근 진행 중인 데이브 클레이먼 크레이그 라이트 소송 관련된 중요한 증거 자료를 게재했다라고 미디어에서 밝혔습니다. 서명이 찍혀있는 해당 자료는 소송 중 언급된 비트코인 주소를 다루고 있고요. 이에 따르면 해당 주소는 불법성이 없으며 사토시 또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16만 비트코인을 보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레딧 사용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7일 바이낸스를 해킹한 해커들이 탈취한 7,000개의 비트코인을 할인 판매에 나섰다. 이 해커들은 한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70% 할인된 가격에 팔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개의 이더리움을 3개의 비트코인으로, 그리고 2개의 이더리움을 0.2비트로 바꿔준다는 문구도 함께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사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최대 외환 중개사인 FXCM이 비트코인 캐시와 XRP의 차액 결제 거래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앞서서 해당 플랫폼은 비트코인 차액 결제 거래 서비스를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모건 크릭의 창업자가 이야기합니다. 안소니 팜플리아노죠. 아마존이 최근 작업 증명 관련 특허를 신청을 했다.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동참하지 않는 대기업은 없다. 비트코인이 비주권형 화폐로서 전 세계 70억 명에게 갖는 가치를 미국인들은 모르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에만 급급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미국은 좀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소식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남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남미 쪽의 경제가 안 좋고 법정 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서 이 시빅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6,200달러를 지지를 한다. 그러면은 이번 조정은 양호한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빠른 속도로 2만 달러 전고점을 향해 급등하게 된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네트워크 병목 및 트랜잭션 수수료 등 문제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남겼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암호화폐 분석가 겸 경제학자인 알렉소 크루거는 17일 11시경 시작된 비트코인 급락은 비트코인이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흔들리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헷지선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또 비트코인 급락 움직임은 소수 집단에 의해 야기됐고, 이는 비현실적이며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또 말을 덧붙였어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전혀 탈중앙화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비트코인 하락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은 세력들이 나가서 이렇게 된 것이다, 혹은 단기적인 조정이다. 여러 명의 의견을 잘 묶어놓은 기사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는 특정 세력 이탈에 따른 충격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급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지난달 초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에서
동시에 7,000개의 비트코인씩 총 2만 개의 비트코인 상당의 매수 주문이 유입이 됐다면서 특정 세력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사고 팔면서 인위적인 가격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번 폭락은 비트스탬프 거래소에서 누군가가 대규모 비트코인을 던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시점과 거래소 등을 감안했을 때 특정 세력이 손을 댔다가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OK그룹의 쉬쿤 전략 부총괄은 SNS를 통해서 오늘 발생한 비트코인 급락은 일부 세력의 설거지라고 썼습니다. 그는 현재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지만은 조정 기간이 너무 짧으면은 상승장에 유리하지 않다. 추가 하락기를 겪은 후에 다시 상승장 재진입을 기대한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고, 이와는 반대로 지금 비트코인 모습은 단순 조정이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급등했다.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거의 두배 오르지 않았나. 단기적으로는 폭락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100% 급등 후 10%에서 20% 정도 조정이 온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제한 주문, 스탑러스죠. 그것이 체결돼서 연쇄적으로 패닉셀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업계조차 단기 가격 분석은 가급적 지양할 정도로 기존 주식시장과는 다른 변동성을 보이는 게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이라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있었던 컨센서스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가격 하락에 대해서 꽤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타워 캐피탈의 공동 설립자 아리폴은 이번 조정은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떡락하고 있을 때 나는 30명의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과 같은 방에 있었는데 단한 명도 놀라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기저에 깔린 강력한 자신감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이어서 이토르의 수석 분석가죠. 마티 그린스턴이 이것은 건강한 조정이다. 아직 추세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세를 몰아서 단숨에 2만 불까지 달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는 반복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가 게시한 첫 번째 차트이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차트입니다. 자, 이러한 마티 그린스펀에 도전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마법의 똥대포, 매직 풋 캐논입니다. 그는 자신이 최근에 분석한 이 차트를 올리면서 불장은 어쩌면은 단한 번도 애초부터 시작이 된 적이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차트를 이제 저도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의 분석이 사실이라면은 비트코인은 사실 아직 바닥 한 번을 찍은 적이 없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은 바닥을 찍으러 내려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바닥 가격을 보아하니 대략적으로다가 2,631불 정도 되는 것 같죠. 저기까지 내려가 버리면은 한동안은 상승장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될것 같습니다. 똥선생, 당신은 잔인한 남자.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단기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비트코인이 7,000불 아래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어떤 지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 차트상 RSI는 비트코인이 이날 장 초반에 과매도 수준으로부터의 반등을 했고 단기적으로 이전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바뀌어버린 7,619달러를 재시험해야 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나 비트코인이 설사 7,619달러로 반등을 한다 할지라도 4시간 차트와 일별 차트 모두 약세 성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에 이날 장중 저점인 6,178달러까지 다시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트스탬프 기준이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왔던 30일 이평선에서 반등을 할 경우 가격은 5,986달러이고요. 여기서 반등을 했을 경우 하락 종료를 암시하게 될 것인데, 코인데스크는 금년 3월과 4월 가격 후퇴 상황 때도 이 30일 이평선에서 시장 흐름이 역전됐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말이 피해 주말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회복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주말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 쉬셔야 되는데 비트코인 이 녀석이 이렇게 날뛰고 있어가지고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고, 딱 이런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재밌는 영화라도 한편 시청을 하시는 것은 어떤가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제가 전달해드린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 어떤 영화를 보실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